온주 정부가 빅토리아데이 연휴를 맞이하여 더 많은 사업체의 영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쇼핑몰에 위치한 상점을 제외하고는 5월 19일부터 대부분 상점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온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두 달여 만에 조금씩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토론토 다운타운 거리를 보여드리면서 코리아타운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코로나 이전의 코리아타운 모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8월에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여러 상점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홍보 영상 원본은 위에 링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코리아타운은 해년마다 단오제가 열리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코리아타운으로 모시겠습니다.